하나님 만드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좀 힘들고 과정이 좀 어려워도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전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처음 초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그 신앙이 막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관심이었고, 둘째는 적대감이었고, 셋째는 예배드리고 경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은 동방에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말을 했어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 가운데는 아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세월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사로서 또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아서 다시금 큰 축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동쪽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본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기도감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성탄절에 그 극에 나오면 꼭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가 꼭 나옵니다. 아주 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나왔다 그랬는데 이들은 아마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40일 동안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에 드는 비용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벌어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여행을 그만한 그런 시간,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과 또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충분히 그만한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왔으니까 그 말을 끌고 왔던 또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여인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스바 여왕은 혼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바 여왕과 그 신하들이 물건을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역사 기록에는 그 스바 여왕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온 것처럼 그 외 신하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접했던 그 동방박사 세 사람도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신하들도 같이 와서 돕는 종들도 하인들도 같이 와서 그렇게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거의 주연급 배우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면 아름다운 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셔서 아름다운 얘기를 참 많이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관심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은요, 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경배도 하지 않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미가서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했던 사람들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게 어린 영혼을 바라보는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교회 학교. 그 영혼이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그 오셔서 간증하셨던 박경진 장로님이라고, 그 박경진 장로님이 지능문화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성현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왕십리교회 다닐 때 그때 박경진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 한 1년 만나고 이제 그 저는 다른 교회로 군대 가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랬는데, 목회하기 위해서. 근데 박경진 장로님이 오셔서 처음 만났는데, 뭐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성현에서 이 어렵게 사시다가 옛날에 나무 등짐 지고 나무 그 지게 지고 나무를 갖다가 팔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대산에 가서도 이렇게 지내시다가 아주 어렵게 생활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출판계 일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뭐 세계적으로 그 출판 업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했어요. 인쇄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 영혼이 말이죠, 어린 영혼이 사람이 그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뭐 지게 지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영안에 뛰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적대감은 또 교회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에요.
적대감은 없지만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이 참 전도해 보니까요 교회 저 교회 개척하고서 시골에서 전도해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랬더라.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동네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날 다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일날 아주 그냥 내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잘 대접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주일날 오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말로만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랬다가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얘기하고 말하고 속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 아 말로는 그렇게 간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애들을 전도했더니 애들은 또 잘 오더라고. 올 거지? 그러면 애들은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더라고. 약속을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헤로당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미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로당은 야만적이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그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독재 정권을 했던 사람인데 부인도 죽였던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산의 아이만 전부 다 그냥 죽였어요. 유대 왕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 왕을 만나면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꿈속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헤롯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그냥 갔단 말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갈 줄 알고 나중에 그 때를 확인해가지고 두 살 아래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히브리 족속의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기억이 나.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999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으로 15명이 죽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학생, 고등학생 둘이 뭐 부유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총을 사가지고 그 총을 사가지고 총알을 준비해가지고 그 비디오에 나중에 그 자기들이 찍은 거 보니까 무슨 일? 그 비디오에 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나무를 향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다다다닥 총을 쏘면서 그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거 하 웃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아니 나무를 대고 쏘니까 별로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그것이 어떤 마음의 어떤 거리낌 없이 그렇게 죽이기 시작해요. 아주 그래 죽이면서 뭘 했냐면 너 하나님 믿느냐? 이걸 물었어요. 다 Do you believe in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도 죽여버리고 총을 쏘고 하나님 믿겠다 하는 아이도 총을 쏜 거예요. 그 중에 여학생 둘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여학생 가운데 캐시 베넬과 레이첼 스코트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범인이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나 하나님 믿는다. 땅 쏴서 죽였어. 그 한 학생은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총을 쐈는데 다리에 맞았어. 막 다리가 맞아서 도망 무서우니까 도망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다리 도망치는데 또 도망치는 그 여학생을 총을 또 쐈어. 등 맞았어. 쓰러지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했냐면 이 아이의 그 범인 학생이 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채가지고 이래도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믿음의 힘이죠. 뭐라냐면, You know that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너 알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냐면, 그 범인이 또 그 아이의 머리 총을 쏴서 죽였어. 이 전국에 이것이 나중에 이게 퍼져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제 그 우리 딸아이의 학교에 갔더니 말이죠. 아이들이 그 아침에 조회 시간에 그냥 조회, 수업 시작 전에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먼저 순교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모이더라고. 근데 이 심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 가운데 뭐라 하냐면, 진화론과 신앙인과 이게 부딪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학생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 영혼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론과 이 싸움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공산주의에는, 북한 땅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탈북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 가운데 기독교 선교사를 중국에서 만났다고 물어보고, 중국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북한의 이 공산당이 기독교를 싫어하냐면, 아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공산주의를 배웠어도 한 3-4일이면 성경만 가리키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북한 땅은요, 김일성이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순교시켰어요. 6.25 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형시켰어요. 김정일이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김정은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예?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교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두 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들은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절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새 선물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아기 예수님께 대할 때 그냥 대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왕 중에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황은 예수님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이 자기 물질이 없어지면서 향기를 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기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동방박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동방박사와 같이 예배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학식이 많아도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여행 올 때요 여러 좋은 곳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다해서 걸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이 흐트러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눈이 오고 뭐 오기 힘든데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린 거 보면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도들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되더라고. 눈이 하도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 믿음이 틀렸어 또. 이게 난이 꽉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이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순수하게 비우고 겸손하게 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룩한 사랑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